WFP 모델은 이제 무선도 와이파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노트북하고 선 없이 연결하는 거 해보겠습니다. 우선 와이파이 설정을 해야 돼요. 이제 메뉴에서 보면은 와이파이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. OK를 눌러주세요. 무선 랜 설치 마법사. OK. 그래서 이제 검색을 해줍니다. 그래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공유기를 선택을 합니다. 검색하면. 네, 저희가 쓰는 건 이거고요. 비밀번호 값이 액정이 없어서 하나씩 눌러줘야 돼. 이게 이제 좀 불편해. 비번 입력이 숫자판이 없기 때문에 위아래 방향키로 이제 찾아가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. 이게 좀 고통스럽네요. 이렇게 비번이 긴 경우에는 예, 심각합니다. 예, 다 되면 OK 하면은 설정 중 해서 연결이 될 겁니다. 이게 연결된 다음에 노트북에서 설치하면 돼요. 설정이 좀 오래 걸립니다. 이게 이제 설정이 완료되면은 이제 메시지가 뜨거나 이렇게 오래 걸리면 전원을 껐다 키면은 연결됩니다. 이렇게 와이파이 문구가 뜨면은 연결이 된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컴퓨터에 설치해 보겠습니다. 장치 추가하면은 이렇게 제품이 떠요. 그러면은 연결 중 하고 네,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출력을 하면 됩니다. 출력해 볼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.